안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들어서면서 해묘미 목욕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갑목 입장에서는 이제 지장간으로는 임수의 영향권에 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유리한 기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문을 성취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기간입니다. 대인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의 에너지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과는 다르게 말 못하는 소가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또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는 재성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갑목 입장에서 낭비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날짜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해당하는 식상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떨어진 기간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가장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날짜별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약간의 의견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들어오면서 대장간으로는 임수의 정인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개해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접어든 상황에서 정인은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수의 에너지가 왕성해짐에 따라서 희비운성으로는 을목 본인 자체는 사건 사고에 많이 휩쓸릴 수가 있고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활동성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신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입장에서는 컨디션 관리만 잘 하신다면 괜찮은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화토 식재의 상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은 시기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시험 구간에 놓인 을목분들은 특히 이 질병에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공부나 시험 또는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토금의 재관의 방향과는 거리가 상당히 좀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월운에서 해묘미 직업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목이 방대해지는 운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의 영향이 이제 무토로 접어들고 있는 수순이죠. 이제 무토에서 갑목으로 임수 거의 갑목은 끝났고 임수 겁재라고 하는 이 지장간의 운동으로 재성에 대한 간섭이 많아집니다. 조금 더 많아집니다. 지난주보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더 위축될 수가 있고 크게 이동할 수 있는 운도 커집니다. 직장에 대한 이동 또는 기존에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운도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을목분들께는 아무래도 변수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주간에 놓이겠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병화입니다. 명예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임수와 이 계수의 에너지가 상당히 왕성해지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 왕성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자축 운동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환경으로 명예를 높여주는 진급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순으로 직장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12운성 환경으로는 절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는데 식신에 해당하는 무토 에너지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방대해질 수 있는 인성에 대한 이 갑목의 에너지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리고 현관 임수 에너지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임계수가 굉장히 왕성하게 환경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병화가 가지게 되는 부분은 겉으로는 명예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계약이나 구매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규모가 커요. 구매하는 것들도 큰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시거나 큰 가전제품 또는 뭐 디지털 제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사실 여유가 있고요. 또 쇼핑이나
투자를 상당히 과감하게 하게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손해가 될지라도 목표를 위해서 막 밀어붙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열 가지, 다섯 가지 일을 벌려놓은 것이 있다면 그중 하나를 정리를 하시게 되는 흐름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져주는 상황. 내가 늘 이기려고 막 말로 잔소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좀 져주고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병화분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서 뭔가 하고 있는 이 상황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든든하게 믿음을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내가 두 가지를 양보를 한다거나 또는 이동운이 들어오는 상황이 바로 이번 주간에 해당이 돼요. 임수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존 것을 접고 새 출발을 하는 흐름도 보이거든요. 건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병화분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상황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이어서 몇 가지의 의견 살짝 첨부하겠습니다.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정화는 개해월을 맞이해서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 인성의 운동으로 굉장히 방대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건강이나 활동은 위축이 되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 토의 위축으로 인해서 수관성이 또한 힘을 굉장히 크게 얻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시선, 눈치, 명예욕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나 컨디션은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어떤 수술수나 입원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사주 원래 구성원 지지 글자에 사오미에 사나 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수술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상관 무토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정인 간목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관성 정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걸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변화가 상당히 커진다. 근데 정작 이 정화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다.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상황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 소통이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도 될까?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네, 이걸 주로 해서 날짜별로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현재 무토 입장에서는 관성 운동을 하게 되는 달로 접어들었고요. 개해월은 천간에는 정제, 지지로는 편제, 십이운성으로는 절주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우선 어떤 한 가지 일을 정리하시게 되는 기간이에요. 한 가지 일에서 손을 떼거나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번 주간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몸적으로는 편해지고 육체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텐데 내가 한 가지를 멈추고 나의 숨은 공로가 빛이 나게 되는 즉 기존의 작은 조직에서 벗어나서 내가 관계하는 일 등이 환경이 넓어지거나 큰 조직과 일을 하게 된다거나 조금 더 큰 계약을 맺게 된다거나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절지 환경으로 또 간목 편관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으로 또 임수 편제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이 들어가서 상당히 바빠지는 흐름이죠. 그런데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강이나 컨디션은 다소 힘이 받쳐주지가 못해요. 너무 피곤하게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쉬어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상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관인 소통 부분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기간이다 보니까 하시던 일을 하나 정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번아웃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날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개해월로 진입이 되었고 현재 이번 주간에 달라지는 점은 임수의 영향권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사건에 연류가 될 수 있고 기토분들은 본인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더 끌려다닐 수 있는 모양새가 이루어집니다. 해묘미 관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관은 쓸만한 기간이긴 한데 금전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락날락하는 이 입금과 출금의 모양새 자체가 천간의 개수의 이 번복되는 모양만 그럴듯하다는 거죠. 들어오는 돈이 안정적이라 해도 나가는 돈은 또 만만치가 않다. 또는 수입 부분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라는 것은 특히 이 드러난 재산 같은 경우는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그냥 식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정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는 불안해지는 지난주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겉으로는 손님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무료로 뭔가 배포로 줘야 된다거나 또는 서비스 상품을 좀 더 끼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복잡한 상황, 또 외형적으로는 내가 말 못할 고민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어쨌든 지장간으로서는 숫자와 연관이 많은 이 임수, 해수 속의 임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계속 주는 상황이라 보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라 기토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탁한 물이 이번 주간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토분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피로함에 시달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날짜별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모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장간에서 임수의 영향권으로 가고 있는 주간으로 바뀌었어요. 개해월이라는 이 시기는 천간에는 경금에게 상관,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해묘미 이제 재성 운동으로 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경금 자체의 힘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편인에 해당하는 무토는 절지 환경에 편재 감목의 상황은 장생지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성이 좀 더 상승하게 되겠죠. 식신 임수는 걸록지 환경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금전적인 어떤 제안이나 사업적인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좀 따릅니다. 그런데 이 정재가 바로 을목인데요. 정재 을목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현금이 많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현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놓여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상황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자주 부딪힌다거나 또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에 돼지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해월이 들어오면서 해해 자체가 자형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원국에 개수가 놓이게 된다면 이 개수가 천간에서 개개가 이 역시 해해 자형처럼 경금 입장에서의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또 이 원곡에 해해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천간에서 개수가 내가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원복이 중복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갖고 있는 물건을 해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리퍼 제품처럼 다시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잠시 좀 얻어다가 이 물건을 AS 받는 대신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이 새 물건의 값어치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개월은 초반보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실 건데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 자체가 이 재관이 목화잖아요. 이 화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관인 소통이 막히면서 경금분들을 다소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날짜별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의 메모에 이어서 약간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수의 영향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임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좀 되기 시작하는 기간이고요. 현관에서는 식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달의 기간이기도 해서 연애운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간목정재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오, 무토정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맥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상승하게 되고 네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상관 임수가 걸럭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건강이라던가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또 소수에게는 살이 찌는 찔수 있는 기간으로 접어들기도 하겠습니다. 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유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랫동안 이제부터 알고 지낼 만한 인맥이 들어오죠. 관계가 상당히 관계에 대한 변수가 많아지겠다. 기존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기존 회사를 그만두거나, 기존의 일을 중단하게 되는 흐름도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할 만한 일이나 직업으로 변경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폐묘이 재성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식재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인맥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대해월로 접어들었던 이 의미가 12월 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과정에서 다소 몸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거는 오랫동안 내가 아파야 한다는 그런 만성적인 질병은 아니고 단기간의 어떤 질병 또는 입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겨서 이것을 해명해야 되는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다른 일이나 다른 환경으로 가기 위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제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의 메모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입니다. 배묘년의 개해월로 접어들었고요. 이번 주간에서는 상당한 사건, 사고들이 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임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해월에서는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식상 운동을 한다는 뜻은 우선 외형적으로는 편관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식신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임수분들은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활동이 같이 덩달아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활동에 대한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대인관계에서 유리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더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금전 활동에 대한 상승 이 흐름으로 인해서 취업 소식도 같이 덩달아 들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시게 된다거나 취업 소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에서 다른 사업이나 장사로 이제 일을 벌이게 될수 있고요. 장거리로 내가 움직일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메모였어요. 11월 이제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자체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어요. 지장 간의 임수로 인해서 개수 입장에서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개수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개해월을 맞이하게 된 상황인데 현관에는 비견이고 지지에서는 억제가 놓인 달이죠. 그러나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의 식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고 그리고 강해지는 흐름이 이번 주간의 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해월이라는 환경에서 큰 환경이 들어와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상황이에요. 무토정관이 절지에
갑목상관이 장생지에 임수겁재가 걸록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본인에게는 기존의 일보다 조금 더 많이 내가 내 능력을 500%, 1000%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서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수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어떤 창조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보신다거나 또 오디션을 보신다거나 어떤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시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이는 계속 흐름이 보입니다. 갑자월 을축월로 곧 건너가시게 될 건데 이것은 이제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에 큰 석 달의 흐름을 봤을 때 현금 흐름 자체는 좀 부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바로 이 해묘미 운동을 하면서 바로 재성에 대한 병화가 나의 이 비겁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래서 돈이 묶여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미수금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과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과한 투자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현금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부담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담이 많아진다. 이제 날짜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